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 최진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양산에 왔는데요. 이 양산은 부산, 울산과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예요. 그리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원사, 통도사, 그리고 베네골 같은 자연경관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신라 유적, 가야 유적을 모아놓은 시립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물관의 규모가 아주 커요. 지금 보기에는 이 박물관은 고인돌을 또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박물관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는 지금 입구로 들어왔는데요. 안내데스크에서 이 박물관은 4층에서부터 전시물을 둘러보며 내려오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4층입니다. 제 앞에는 전시실 1관이 있고요. 전시실 1관에서는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 왼쪽에는 양산의 연대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석기와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붉은 감토기 그리고 석칼들이 보이고 있고요. 화살촉도 있네요. 그리고 옛 양산의 지도도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유적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바로 신기동 지성묘와 고인돌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 방가사유산과 양산읍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요. 양산읍성은 양산신의 평지에 쌓아올린 성으로 처음 쌓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삼국사기 기록된 것으로 모아서 신라시대 때부터 성곽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양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삼국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인데요.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찰이기도 하죠. 신라시대의 이 자장요사의 건의를 위해서 세워진 절이고 저쪽에 보시면 금강계단이라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있어서 이쪽에는 따로 불상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1 전시실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중충전시관이 있는데요. 중충전시관에서는 유서 깊은 양산의 인물에 대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김서현 장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가 초상이 이렇게 있네요. 신라시대의 양주 총관이었고 김유신의 아버지이며 금강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12세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고장 양산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위대한 독립투사 우산 윤현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유학생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하셨고 그리고 안희재와 백산상회를 설립하여서 독립운동의 연락과 자금을 조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처장을 맡으셨고요.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 중앙에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 이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윤현진 독립투사라고 합니다. 바로 고향의 봄 그 노래 동요를 가사를 쓰신 이원수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어린이 눈의 시각으로 예쁜 동요를 고향의 봄을 쓰신 이원수 선생님은 아동문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신 고향의 봄에 그 가사를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양산 출신이세요. 부부총 그리고 신라 금관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무덤 발굴 형식을 다시 재현해 놓은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 호종으로서 묻혔다가 발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신라만큼 정교하게 동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부부와 함께 묻혔던 순장자들 3명의 시신이 같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박물관 옆에는 북정동 고분군이라고 해서 옛날에 훼손되고 도굴이 되었던 본분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서 고분군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립 박물관을 둘러보신 후에 이 양산 북정동 고분군을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서 깊은 양산에는 고분군이 많아서 유물과 출토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양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양산시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광통역 안내사 최진현이었습니다.